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눈화장이 좀 짙죠. 오늘은 아이돌 메이크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저도 화장의 힘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점. 제 얼굴은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얼른 바꾸고 오겠습니다. 클렌징을 하고 왔고요. 이거는 붓기 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몽드 로즈 워터 토너.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 얼굴 전체를 메이크업 전에 한번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한 번에 많이 묻혀놔가지고 냉장고에 차게 넣어놔요. 이니스프리 알로에 리바이탈 스킨 미스트. 미스트로 얼굴 전체에 수분감을 주고 충분히 흡수시켜줍니다. 네이처리퍼블릭 슈퍼 아쿠아 맥스 컴비네이션 수분크림 복합성용. 저의 갈라지고 칙칙한 피부를 이제 탱탱한 수분감을 주는 거죠. 네이처리퍼블릭 헬프 세라미드 크림. 이거는 호캉에서 샀어요. 이거 하면은 화장 뜨는 게 줄어든다고 해서 사긴 사는데, 수분크림보단 약간 더 무거운 질감입니다. 일단은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흡수 잘 시켜주고요. 이제 저의 여드름을 다 가려줄 거예요. 코드 글로 컬러 엘 픽스온 프라이머. 이거는 올리브영에 가기만 하면 맨날 엄청 크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 몇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루나 프로 컨실 팔레트. 초록색을 이용해서 붉은기를 잡아줄 겁니다. 초록색만 쓰는데 팔레트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줍니다.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리퀴드 컬러 컨실러 오렌지. 다크서클 아래쪽에 샥샥 그어준 뒤 손가락으로 톡톡톡톡톡 흡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퍼프에 미스 살짝 묻혀가지고요. 퍼프로 정리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퍼프로 하면은 애들이 다 먹더라고요. 한 거, 안한 거. 차이가 확실히 있죠. 아, 근데 캡처를 왜 저렇게 했지?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다크 스킨. 컨실러 하기 전에 먼저 파운데이션 먼저 합니다. 얇게 잘 도포해주고요. 손가락에 묻은 것도 퍼프로 잘 닦아서 퍼프로 살살살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 먼저 하면요. 작은 잡티들은 파운데이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팟 컨실러 진저. 그 다음 가려지지 않은 잡티를 팟 컨실러로 톡톡톡톡 올려줍니다. 그 다음 퍼프로 경계선만 풀어준다는 식으로 살살 두드려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이거는 다 지워져요. 2차 파운데이션 들어갑니다.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과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더 해줍니다.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한번 파운데이션 가지고는 약간 안 돼서 한번더 했어요. 살살살 두들겨주고, 2차 컨실러. 진짜 이거 정안 가려진다, 엄청 크다 하는 거는 컨실러 탁 올려주고, 퍼프로 경계선만 풀어준다는 듯이 살살살 해줘야 안 지워진다는 점. 팔에 있는 나머지 파운데이션 다 귀쪽, 목쪽, 경계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발라주고. 웨이크메이크 싱글 스타일러 피넛버터.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턱을 만들어줍니다. 네, 턱을 깎아주는 거죠. 턱 선하고 이제 헤어 라인 따라서 슉슉 하고, 그 다음에 광대 쪽, 앞광대 밑에 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이두 컬러를 섞어서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그 코하고 눈하고 연결되는 움푹 들어간데부터 이제 코끝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그어주면 됩니다. 저는 좀 세게, 빡세게 하는 편이에요. 콧대가 없어서. 네이키드 스킨 하이라이팅 싱 컬러. 좀더 콧대가 확 살아 보이게 가운데만 톡톡톡 하이라이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쉐딩이 끝났습니다. 확실히 콧대가 좀 살아나 보이죠? 이제 중요한 눈화장 들어갑니다. 네이처리퍼블릭 프로터치 컬러 마스터 섀도우 팔레트 스프링 에디션. 이거 스킨로션 사러 갔다가 영업당해서 또 샀어요. 스킨로션 안 사고. 은은하게 밝은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 위에다가 펴 발라줍니다. 아주 넓게 넓게. 아임미미 아임 멀티큐브 올 어바웃 애플 레드. 첫 번째 컬러로 이제 처음 눈두덩이 바른 것보다 조금 작게 눈 윗두덩이에 다 발라주세요. 그 다음 약간 핑크핑크한 컬러로 눈꼬리 위쪽
옆에 살살살 약간 핑크가 내 눈을 한 대 치고 간 그런 느낌으로. 네? 장밋빛 레드 컬러로 이제 쌍꺼풀 라인을 칠해줍니다. 처음에 약간 밝은 빛으로 쌍꺼풀 약간 두껍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 좀 더 어두운 장밋빛으로 쌍꺼풀 라인 좀 더 얇게, 이거는 좀 더 얇게 톡톡톡 이렇게 해서 눈화장이 끝이 아니죠. 어두운 브라운 컬러, 이제 약간 밝은 브라운 컬러로 눈 밑에 점막 쪽이랑 살짝 채워줍니다. 저는 눈 이렇게 밑에 그림자 져 있는 게 굉장히 매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따라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두운 브라운으로 이제 눈 위쪽 아이라인을 그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눈을 조금 더 짙게 보이려고 눈 꼬리 쪽만 살짝 찝어줬습니다. 저도 사실 눈화장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요. 일단 감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브라운 컬러로 애교살까지 그려줍니다. 애교살을 샥샥샥 그려주면요 좀 더 두툼해 보이죠. 그 다음에 펄이 가득가득한 걸로 눈을 딱 감았을 때 눈동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가운데만 톡톡톡 건드려서 펄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양옆은 어두운 좀 컬러를, 자신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서 양옆을 채워주는데요, 이러면 좀 더 눈이 커 보일 수 있어요. 퍼프로 이제 번진 부분이나 아니면 지워진 부분 톡톡톡 정리해주고요. 네, 안 끝났어요. 약간 펄감이 있는 레드 컬러로 이제 눈 밑 애교살. 애교살을 저는 이걸로 하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눈 화장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눈 화장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인텐스 블러드 오렌지. 이거 엄청 매트해요. 근데 색은 진짜 이뻐요. 립 라인도 정리해주고요. 저는 매트해가지고 립밤을 꼭 그 다음에 발라요. 그럼 촉촉하기도 하고 색도 은은하니 이쁘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이제 코 쪽이랑 여기 광대, 저는 유분기가 많아서 화장이 잘 무너지거든요. 톡톡톡 얇게 누려줍니다. 근데 이마에 쪼고 있는 거 왜 말 안 했지 누가? 유리카 페이스 실드. 화장을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뷰러로 속눈썹, 제쳐진 속눈썹을 바짝 올려줍니다. 속눈썹이 진짜 뷰러가 신의 한 수예요. 이렇게 해서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직까진 약간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면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슉. 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좀 어떤 그룹인진 모르겠지만 아이돌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피부 화장은 그렇게 진하진 않아도 눈 화장이 좀 많이 진하죠.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좀 빡세게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조금 괜찮나요? 저는 아직까지 제 눈 화장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데 눈 화장을 좀 하는 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제 얼굴에 눈화장을 3번인가 4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미숙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배우고 또 제가 딴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면서 배워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메이크업 항상 알려드리는 신쿡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부터 뷰티까지 신쿡 하나면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메이크업 팁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보거든요, 댓글을. 진짜 도움되는 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거기서도 정보를 얻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달아주시는 댓글 항상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꿀팁들이 너무 많아, 깨알 꿀팁들이. 오늘은 아이돌 메이크업, 어떤 아이돌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돌스러운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싱크기 해봤으면 하는 메이크업들이나 커버 메이크업들이 있으면요 추천해주세요. 제가 한번 똥손이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싱크기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온종일 네 생각을 하고 싶어. 근데 또 내게 찢어.